자, 이제 교재를 잠깐 볼게요. 135페이지를 보시면, 135페이지에, 이렇게 괜찮네요. 135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페이지 위에 넘버 001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게 해서 몇 번까지가 있냐면 50번까지가 있어요. 나무 50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나온 건 무슨 겁니까? 은행장이다. 사실 아까 뭐 무슨 겁니까 했습니다. 수첩. 수첩은 몇 개 쓸까요? 중기초당에서 야외에다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나무가 붙은 거예요. 자, 은행나무, 은행나무. 그렇죠? 그럼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2번은 누구예요? 3번은 소나무. 3번은 삼자나무, 소나무. 그러면 소나무, 삼자나무하고 숫자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형태적으로. 다음 페이지. 전나무, 소나무. 그 다음 페이지. 이상나무, 소나무. 그럼 부상나무도 어떤 성격이 달린다? 주관이 나산형을 달리는 주관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은요? 주목법. 여기는 순간은 바꿨죠? 약간은 우리가 배울 때는 주목법을 먼저 나왔는데, 교재는 못한 것 같아요? 소나무 같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세파이어, 나구성파이어. 그 다음에, 우리는 축백나무파이어. 그 다음은 누군가요? 자산나무파이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얘는 무슨 식물이란 뜻이죠? 피자식물이란 뜻이죠. 피자식물. 자, 그거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피자식물로 갈 거예요. 피자식물은 향내식물, 등대식물이라는 말인데, 나무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 향내식물. 간자식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꽃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나무가, 간자식물 나무가 되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걔는 우리나라에 중국집에 자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청미래 동물이라든지, 잘 우리가 많이 듣지 않는, 저보다 정원수목으로 많이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이, 간자식물, 피자식물 중에 간자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가봅니다. 피자식물 상대식물, 피자식물 상대식물을 먼저 할게요. 자, 무슨 거? 자, 뭐처럼 생겼으나 목련처럼 생겼으면 무슨 거? 목련과 생겼다. 그런데 목련처럼 생겼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목련의 특징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사진에서 보니까 꽃받침이 잘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아까 관찰 순서는 반드시 뭐부터 보시게 될까요? 생식기반, 생식기반인데 중에서 이제 얘는 꽃이 되겠죠? 꽃의 각 부위를 봅니다. 꽃받침, 꽃무늬, 수술, 암술을 봅니다. 꽃받침 보이나요? 이미 먼저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졌을까요? 아니, 이게 꽃이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얘가 꽃밭이에요. 얘가 뭐죠? 꿀무. 얘네들은 꿀무과 꽃밭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크고 화려한 꽃이 피는 애들이 이제 꿀무과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은 뭐가 많습니까? 수술이에요. 암술이 이제 가운데 모여서 연결이 돼요. 얘가 자라면 이제 연결이 잘하겠죠. 이렇게 연결을 여기 보면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이 뾰족뾰족하게 보이죠? 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암술이에요. 암술이 이렇게 모여서 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합니다. 뭐이면서? 나무이면서. 나무이면서. 뭐가 나무이면서. 갈래꽃이에요. 갈래꽃이라는 건 갈래꽃이고 뭐가 구분이 안 돼요? 꽃과 꽃받침이 구분이 안 되고 수술은 많고 암술도 많아서 그러면 무슨 과? 문명과.
더 간단히 하면은 그런 말씀을 제일 자세히 묻는 거예요. 누가 됐는지가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아 누구처럼 생겼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말해서 한 바퀴 나무처럼 생겼으면은 목룡과 혹은 내가 얘를 자세히 봤으면 일본을 처럼 생겼으면 목룡과 결국은 한 종씩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를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그 특징에 맞는 자, 이것도 옆에 사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옆에 사진은 바로 똑같아요. 꿀꿀같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 수술 어때요? 완쳐. 완쳐 가운데 뭉쳐서 만들. 역시 무슨 법?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꼭 맞진 않지만 형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과에 묶이는 애들은 습성도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그건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 근데 식물을 식별하기에 좋은 거는 역시 구조적인 관찰을 하면 구조적인 유사성들을 이해를 하시면 식물을 금방 여러 개 더 식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나무가를 이따가 넘어가고,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얘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많이 보는 무슨 꽃? 느릅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흰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인 느티나무도 있는데, 이제 얘를 보셔도 돼요. 얘네들은 이게 이렇게 하나씩 달려요. 한 장씩 달리면서, 한 장씩 달리면서, 여기 입의 밑부분을 보면, 이 위치, 좌우가, 여기죠? 좌우가 비대칭. 비대칭.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눈바로입니다. 느릅나무가. 보통은 다 대칭이 돼요. 얘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특징들을, 대표적인 식물을 잡아가지고, 핵심적인 특징들을 공부를 하시면, 하시고, 핵심적인 특징을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과인지 정리해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식물들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민들레를 한 송이 뗐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사실은 한 다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꽃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하나가 다 CG적이야. 하나하나가 다 C야. 예. 자, 제가, 자, 더 찾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충분히 드리고도 남아요. 지금. 예. 제가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오병이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아이고. 빨간 걸로 끓이는 거야. 빨간 걸로 끓이는 거야. 빨간 걸로 끓이는 거야. 빨간 걸로 끓이는 거야. 배고서 너무 많이 먹어요. 배가 너무 많이 먹어요. 자, 좀 나눠 가지세요. 너무 힘들어. 날아간다. 자, 날아가겠어요. 바람 불어서. 네.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꽃 잘 갖고 계시죠? 네. 이거 관찰해 보라 그러면은 일단 루페 사용법부터 좀 알아야 돼요. 네. 자, 본인의 각자의 손등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손등. 제가 제대로 보는지를 먼저 봐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제대로 보이시는 분이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돋보기잖아요. 안경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다 대요? 눈에다 대고. 이거, 잠깐. 아,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자, 눈에 대고 하늘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눈 가까이 대고, 그 다음에 내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물질.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는, 본다는 건 뭔가 빛에 반사시켜서 봐야 되겠죠?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반사시키는 게 제일 잘 보일 거예요. 본인 손등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면 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약간 동그랗게 있구나. 네네, 잘 보입니다. 더. 햇빛에 더.
뭐 날라갔어. 아, 예. 자, 자, 이제 꽃을 보세요. 네, 네, 꽃을 보세요. 꽃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람에 날려. 네. 날려. 자, 식물을 관찰할 때, 식물을 관찰할 때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다시 멀리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연두색으로 뭐가 하나 있죠? 그게 시방이에요. 그 다음 그 위에 털처럼 보이죠? 그게 꽃받침이에요. 얘는 꽃받침이 털로 발달한 거예요. 동그라미 있는 게 그게. 그 안에가 씨가 들었나 봐. 그쵸. 제가 이게 자르다 보면은. 어우,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드셨네. 이렇게 달린 게 뭐예요? 시방. 얘는 시방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털처럼 보이는 게 꽃받침. 사실은 다른 애들은 다 꽃받침이 조각으로 보이는데 얘만 그래요. 이 꽃받침 털이 나중에 민들레 홀씨 날아갈 때 그 날라 바람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랗게 꽃잎 쭉 있죠? 예, 네, 그게 꽃잎이고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게 암술 머리. 그 사이가 이제 암술 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수술이 암술 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루페가 연습이 안 돼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암술 수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그마한 게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제 나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민들레 봤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세요.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 루페 보실 때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신 분 아직도 초점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네, 초점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잘 맞추시는. 자, 일단 꽃이 피죠. 그러니까 무슨 식물? 피자 식물. 그럼 도감에 어디서 찾는다? 포자, 나자, 피자. 네, 피자. 그 다음에 이제 쌍자엽인지 단자엽인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자엽이겠죠. 네. 그러면 아까 꽃잎이 최소한 몇 장 이상이다? 네 장 이상. 보이죠? 몇 개 보입니까? 네 개 보이죠? 자, 이거는 굳이 뭐 루페를 안 봐도 돼요. 꽃받침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꽃잎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라일락의 특징은 여기 보시다시피 잎이 몇 장씩 맞으나요? 두 장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잎 모양은 약간 하트 모양. 네. 정원수목으로 아주 좋은 나무죠? 향 맡아보면 뭐 향도 엄청나게 날 테고. 요 안에 통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아, 암술수술이 있겠죠, 그죠? 네. 그걸 루페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관찰이니까 입의 뒷면에서 보시면 인맥이 잘 보여요. 어디에서요? 뒷면에서. 거기 인맥도 루페로 한번 보세요. 쌍자 식물의 그물맥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는 건지. 저는 정원수목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식물 공부하는 걸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원수목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찰해 보세요. 인맥을 반드시 루페로 꼭 보세요. 뒷면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눈이 더 가까이. 네, 눈을 가까이. 자, 보세요. 눈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더 들어가시는.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요? 자, 누구라고요?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 네, 수수꽃다리는 무슨 과냐면 물풀의 나무과예요. 무슨 과? 물풀의 나무. 자, 지금 꽃잎 몇 장이었습니까? 네 장이었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노란 꽃 피는 나무. 개나리. 개도 꽃잎 몇 장일까요? 네 장으로 갈라져요. 갈라보신 분 아시겠지만 안에 수술 두 개 들어있는데, 개나리도 두 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개나리하고 이 수수꽃다리 라일락하고 같은 과라는 거라는 얘기죠? 네. 무슨 과라고요?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 물풀의 나무과. 좀 어렵죠? 예. 네. 물풀의 나무과. 하나 배우셨어요, 그죠? 예, 네. 가겠습니다. 아, 하나. 정원수목 관점에서. 자, 여기 물풀의 나무과인 과인데 이 라일락, 이 수수꽃다리를 어디다 심었나 보세요. 어디다 심었어요? 빛이 잘 드는 데다 심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는 이런 곳에 심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따 정원수목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나무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빛이 잘 드는 곳에. 빛이 잘 드는 곳에. 네. 자, 가겠습니다. 지금 얘의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조팝나무예요.
조팝나무하고 설류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종인데, 예, 그냥 품종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흔히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라고요? 조팝나무요. 얘네들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 예. 보십시오. 선생님, 그것도 배율이 높긴 한데, 예, 좀 안 다치게, 나무들. 잘 보이시나?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면 저쪽 가서 보세요. 좁으니까. 자, 루페를 눈에 가까이. 모자에 가리면 더 안 보여. 모자 그늘에 가리기 때문에. 아니요, 여긴 뭐 상관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눈에 가까이, 눈을 가까이, 더 가까이. 예, 그 다음에 초점. 초점 거리가 잘 맞아야 돼. 자, 앞면만 보지 마시고 어디도 봐요. 뒷면도 보세요. 예. 눈 한번 대보세요. 눈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눈이 너무 아프네. 그게 초점이 안 맞, 못 맞춰도 돼요. 와보세요. 잎합나무는 제가 해드릴게요. 어때요? 뭐지? 잎합나무는 전혀 달라요. 예. 자, 잡아보세요. 무슨 과에서 돼요? 걔는 물풀의 나무 과예요. 좀 아까랑,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참 이쁘네. 그냥 노란색 빨간 나무. 자, 다 보셨나요? 자, 이제 본 거 얘기해 볼게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예, 저한테 오세요. 자, 본 거 얘기해 볼게요. 자, 통꽃, 갈래꽃. 갈래꽃. 꽃잎 하나씩 떨어지죠? 꽃받침 몇 개? 꽃잎 몇 개? 예, 수술은요? 많죠. 예. 10개까지는 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10개 넘어가면 그냥 많다, 이렇게. 암술은 몇 개? 5개. 암술 수술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수술은 꽃가루 주머니가 있어요. 그죠? 예, 암술은 꽃가루가 와서 붙는 거이기 때문에 뭔가 주머니 같은 게 없고 뭔가 잘 붙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암술도 5개예요. 요게 무슨 과의 특징이냐면 장미과의 특징입니다. 장미과요? 예, 무슨 과? 장미과. 예, 장미과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암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암술이 하나에 있을 수 있고 다섯 개 있을 수 있고 많은 게 있고요. 좀 이따 벚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벚나무. 벚나무는 암술이 하나예요. 벚지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하나 들었죠. 그러니까 시방도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건 이제 우리가 형태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팝나무를 본 거고, 이 조팝나무가 심겨진 장소 한번 볼까요? 어떤 곳이죠? 얘는 적당할까 안 적당할까 이런 뜻이긴 한데, 얘가 꽃이 지금 나무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잘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지금 몇 시죠? 시간 한 분. 그러면 4시 반쯤 된 시간이 해가 저쪽에 있어요. 네. 그럼 남쪽이 어디란 뜻이죠? 이쪽이란 뜻이죠. 네. 여기는 계속 어때요? 그늘이 계속 지겠죠. 그럼 이 나무는 꽃이 많이 피어야 되는 나무죠. 아까 말씀드린 데 꽃이 많이 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네. 빛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빛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면 이 나무로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이곳에 이나무를 많이 심냐면은 많이 심을 수밖에 없냐면 목표가 뭐예요? 울타리잖아요. 그러면은 울타리로 쓰려면 교목, 다시 얘기하면 원줄기가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는 나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많이 갈라진 그렇죠? 관목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많이 이용 못하니까. 자, 옆에로 가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제가 목표 미션 있어요? 잎 한 개만 떼기. 몇 개? 한 개. 여러 개 떼면 뗀 숫자만큼 시흥시청에서 자원봉사하기. 예. 잎 몇 개요? 한 개. 한 개. 저한테 보여주세요. 먼저 루페를 좀 보고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잎을 하나 뗐어요. 잎 한 개.
입 한 개. 한 최소한 여섯 장 이상 돼요. 이거는 아니죠. 선생님도 한 여섯 장 이상 돼요. 한 여덟 장 되는 것 같아요. 되나요? 어, 통과. 아홉 개인가 몇 개예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절반 정도예요? 힘드네 그럼. 루페라고요? 네, 루페. 루페. 자, 빨리 저한테 보여주세요. 한 개 맞나요? 어, 봐봐. 큰 걸 끊었는데. 손님은 한 네 장. 아, 그래요? 루페를 한번 보세요. 두 개 정도 제가 좀 봐야겠다.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하나 있어. 손님 네 장이에요. 봐봐, 하나씩 띄기. 네 장.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선생님이 나무가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을 잠깐 놓쳐서 그래요. 자,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가지 끝에서 새 생명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가지 끝에 있는 애들은 크기가 다 어떻게일까요? 작겠죠? 근데 우린 다 어디서 따고 있어? 자, 오래된 잎이 어디 있다고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있어요. 여기쯤 가면 죽은 잎이긴 하지만, 저도 노안이에요. 근데 죽은 잎이긴 하지만, 멀리서 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아이고, 떨어뜨렸다. 다시 한번 보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떨까요? 커진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이쯤에 보시면 뭐 금방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장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거 잎이 6개네요, 이게. 그쵸. 예. 끝에서 딸라르지 말고 어디 가서 따봐요? 안쪽으로. 나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예. 두 장이 마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장이 마주나는 거. 없으신 분 여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하루가 짧아. 다 보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세워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마주 난 게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돼. 그 옆에서 보면 마주 난지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건 작은 거고, 이건 마주. 자, 꼭 이렇게 끝에서 보세요, 그죠? 네, 이렇게. 그 안에서 더 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게 더 작은 거지. 네. 더 크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바깥에 큰 거부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위에서 바라봐야지 마주난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요렇게 보면. 끝에서. 네. 요렇게. 여기서 보세요. 그 끝에서. 자, 소나무과 솔방울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갈게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여기. 자, 굳이 딸 필요가 없어요. 자, 와서 보시면 이 조각이 뒤에서 보시면 조각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이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무슨 과? 소나무과. 여기 달려 있는 거를 다 보면 정면에서 봐도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얘는 섬잣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섬잣 나무. 잣나무 중에 어디 자란다? 섬에 자라는 섬잣. 잣나무란 이름이 붙은 애들이 이렇게 한 군데서 몇 개 나오냐면 5개씩 나와요. 소나무는 몇 개 나와요? 두 개. 여기 주변에 많은,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곰솔, 해송이라는 것도 두 개. 그 다음에, 삼엽은 이제 리기다 소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개짜리는 없어요.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 잣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 다 몇 개다? 5장. 그 중에서 이렇게 짧으면 이게 뭐예요? 섬잣나무. 뒤쪽에 보세요. 쟤도 그럼 뭐가 붙었겠죠? 쟤도 잣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애예요. 쟤는 스트로브 잣나무라는. 그냥 가까이서 보고요. 따지 마시고. 기억을 한 다음에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섬잣나무와 얘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자고요. 네. 가까이도 보세요. 네, 섬잣나무, 얘는 스트로브 잣나무.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절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소나무가 있고 외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송인 그 정확한. 외송이는 외송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이 솜 저기 뭐야 스튜브 잣나무들을 주로 얘기하는 걸까요? 뭐. 자 바닥에 떨어진 거로 주웠어요. 예. 아까 누가 있었어요? 섬잣나무 다섯 개 달렸죠? 네. 몇 개 달렸어요? 5개. 역시 그러니까 무슨 이름 붙어있어요? 잣나무. 예. 얘가 스트로브 잣나무라는 북미 원산의 잣나무. 예. 자 길이가 어때요? 길어요. 예. 우리나라 잣나무는 길이는 얘보다 더 길어요. 우리나라 잣나무 가평 가면 잣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잣나무 얘보다 더 길어. 그다음에 두께도 얘보다 더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잎이 안 꼬였는데 그래도 비교적 매끈하게 자라요. 여기 보시면 비교적 매끈하게 자라는데 잣나무는 꽈배기처럼 이렇게 약간 꼬여있어요. 두꺼운 게. 누가 더 거칠어 보일까요? 잣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 중에서 누가 더 거칠어 보일까요? 잣나무가 더 거칠어 보여요. 더 크고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은 더 누가 더 단정하고 예뻐 보여요? 스트로브 잣나무가 더 단정해 보여요. 더 단정해 보이는 애가 누구예요? 섬잣나무죠? 그러니까 이제 정원에 누굴 많이 심습니까? 섬잣나무. 또 쟤는 크기는 작게 자라고 얘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자라요. 그러니까는 좀 면적 넓은 데서 주로 심겠죠. 가로수 많이 심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뭐에 좀 약하냐면 바닷바람에 약해요. 해풍에. 잣나무도 바닷바람에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섬잣나무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섬잣나무가 어디서 자라서 섬잣나무냐면 원래 섬 우리나라 섬 중에 울릉도가 원래 자생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찰 얘기는 뭐 관찰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은 아파트들이 참 좋은 게 특히 옆에 공원이 있으면 참 좋죠. 공원에 가면 나무 이름표 다 붙어 있잖아. 네.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네. 관찰은 이렇게 하는 거다만 알려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정원수목의 종류를 이용 특성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식물 공부를 하는가? 이제 그게 지금부터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처음 부분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 식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예. 네. 했으면 이제 이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로 다시 갑니다. 자, 정원수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관상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는 거죠. 그죠? 뭔가 보는데 보는 부위는 결국은 식물의 전체 모양일 수도 있고 나무의 전체 모양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고 이제 부위별로 각자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관상의 부위가 뭐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꽃을 관상하는 수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꽃이 3월달부터 뭐 여름 사실은 겨울까지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죠. 이미 선생님들 주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뭐 매실나무, 산수유 등등 이렇게 피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까지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꽃 피는 시기, 그 다음에 각각 수목들의 꽃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숫자로 외우는 게 잘 될까요? 숫자로 외우는 게 예를 들어서 무궁화는 뭐 7월에 펴. 이렇게. 예.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뭘 먼저 하셔야 돼요? 나무 공부를 먼저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보셔야 돼요. 바깥에서 실제로 많이 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이 백옷이 신도시일 때 나무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걸 현장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매실나무라도 꽃피는 시기가 지역마다 다 어떻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 점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오죽하면 우리나라 벚꽃 기상도를 다 만들겠습니까? 그죠?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등고선으로 해가지고 쭉 피어 올라오는. 당연히 어디가 제일 늦게 피겠어요? 강원도 모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벚꽃놀이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뭐 어디 그 여수인가요? 아니 진주인가? 진해. 군항제가 되게 유명하더라. 그래서 지금 걸로 간다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강원도 뭐 춘천, 양구 뭐 이쪽으로 쫓아가야지 간신히 볼까 말까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꽃피는 시기도 지역마다 다르다. 또 종마다 다르다. 색깔도 다르다. 그러니까 나무 공부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매실나무. 매실나무에 피는 꽃이 뭐예요? 매화죠. 예, 매화. 예, 참 좋죠. 예,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열매도 이용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수유. 얘도 뭐 참 덕이 많은 나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예, 열매도 또 약으로도 이용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을에 단풍도 예쁜 편이에요. 예. 얘는 근데 이 산수유는 단점이 뭐냐면은 나무가 큰 다음에 옮겨 심으려면 잘 안 옮겨져. 잘 죽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가급적이면 이 나무는 안 옮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식물원 선생님 많이 옮겨 보는데 잘 죽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시름시름 쇠퇴, 점차 쇠퇴합니다. 자, 봄철에 피는 꽃이 쭉 나오고 있죠. 이제 진달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철쭉이 서로 다릅니다. 진달래는 뭐가 먼저 피어요? 꽃이 먼저 피고, 산철쭉은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같이 피고, 뭐 이렇게 되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쪽 지금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이제 외철쭉류들, 아마 지난번 황한주 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화해식물 배우셨죠? 예,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그 강의하신 교수님 성함이 이제 황한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 얘기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관목으로 좋습니다. 얘가 자라는 곳하고, 얘가 자라는 곳이 위치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늘과 네, 둘 다 그늘에서 좀 견디는 편이긴 한데, 일단 진달래 종류들은 소나무 밑에서도 잘 자라요. 산철 쪽은 뭐 소나무 밑에 잘 못 자라는데 그건 토양 산도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산철 쪽은 원래 자라는 곳이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 옆에 사면에 이런 바위 틈 이런 데서 잘 자라요. 얘기는 뭐는 많이 필요한 거죠? 습도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위 틈 이런 걸로 봐서 배수는 잘 되는 거예요. 진흙 땅에다 심으면 안 된다 뜻이에요. 네. 이렇게 환경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자, 모랑. 제가 이 사진 찍고, 지금 이게 찍은 지가 10년도 더 됐는데, 참 엄청 울고 먹고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절이네요. 네, 다 이거 보면 절이라 그래. 이게 절 아니고요. 이게 도산서원이에요. 도산서원의 화계, 계단 옆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나무들은 이제 생리적인 특성을 얘기하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나무들은 어디를 다 좋아하냐면 빛이 있는 곳을 좋아해요. 나무는. 빛이 밝은 데를 좋아해요. 특히나 나는 어떤 나무를 꽃도 잘 피우고 하고 싶고 열매도 잘 달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다 심어야 돼요? 양지 바른 데다 심으셔야 돼요. 그늘에서는 꽃과 열매가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 자, 대표적인 화 관목입니다. 꽃을 보는 관목. 예. 조금 늦은 계절에 피죠. 요즘 많이 피어 있어요. 명자나무. 다른 말로는 이제 산당화 이렇게 합니다. 산당화 들어보셨나요? 예, 산당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관목, 생물타리 뭐 이런 걸로 관목이기 때문에 생물타리로 많이 쓰고요. 품종도 색깔, 꽃 색깔이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모과나무. 참 저는 이 모과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전 뭐 나무 나올 때마다 이 나무 좋아한다고 다 얘기하긴 해요. 안 좋아하는 나무 같긴 한데 모과나무 참 좋은 측면이 뭐냐면 잎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수피도 아주 특이해요. 그다음에 가을에 열매도 특이하죠. 가을에 단풍도 좋아요. 그래서 정원수로 되게 좋은데 단점은 이제 병해충이 많다는 거죠. 병해충이 참 많아요. 근데 꽃이 필 때 꽃이 먼저 피지 않고 잎이 나오면서 꽃이 펴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잘 가려서? 입에 가려서. 근데 주변에 가면 향이 쫙 아주 향이 아주 모과향이 쫙 나죠. 향도 좋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나무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약간은 겨울에 추위 피해를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싸주면 수피가 좀 안 다친. 얘가 수피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목련 대표적인 화교목이죠. 뭘 보는 나무? 꽃을 보는 나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잎 꽃받침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예, 황매화. 예. 이제 황매화 중에서 겹꽃으로 피는 애들을 죽단화라고 합니다. 예. 꽃꽃이면은 황매화. 예. 여기 보시면은 꽃잎들이 많죠. 꽃 하나 이렇게 겹꽃으로 피면은 죽단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뭘 더 많이 심냐면 죽단화를 더 많이 심어요. 사람들이 아마 꽃잎이 많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긴 한데 얘는 다른 장점이 있어요. 가지가 줄기와 가지가 1년 내내 녹색으로 남아 있어요. 겨울에도. 근데 이제 좀 마르면 뭐 그게 없어지겠지만 예, 그래서 겨울에도 좀 녹색을 볼 수 있는 관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누구? 조팝나무. 얘도 화관목입니다. 빛이 많은 곳일수록 꽃이 많이 피겠죠? 얘가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밭두렁. 잘 생각해보세요. 논두렁, 밭두렁의 특징이 어떨까? 빛은 많고, 그 다음에 습기도 좀 많죠? 근데 두렁이니까 물에 잠겨 있는 건 아니고 또 배수는 잘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면 안정용으로 많이 써요. 관목이고 뿌리가 잘 발달하니까 이렇게 비탈면, 비탈 아까 왜 제가 왜 얘기했잖아요. 비탈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잘 씁니다. 사리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라는 모습은 비슷해요. 나무가 꽃 안 폈을 때는 사리꽃은 여러분들 완두콩 보셨나요? 네. 완두콩 같은 꽃이 달려요. 보라색 꽃. 조팝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류가 제 기억으로 한 16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조팝나무가 되겠죠. 박태기나무. 네, 역시 관목성으로 꽃 먼저 피는. 잎모양도 심장 하트 모양으로 잎모양도 꽤 예쁜 그런 꽃입니다. 해당화. 네. 이것도 관목이죠. 네. 장미관도 딱 아셨어요, 이제. 그죠? 얘는 어떤 곳에 잘 자랐냐면, 바닷가 모래땅. 예, 그래서 좀 사질 토양, 모래가 많은 그런 토양에 잘 자라고, 가시가 많고, 밑에서 잘 퍼져요. 지들끼리. 그래서 한 지역에다 심어 놓으면 주변에 막 얘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자그마한 교목입니다. 소교목. 꽃사과라고 하는 뭐 얘네들은 사실은 품종이 워낙 많아요. 아그베나무 뭐 등등 해갖고 품종이 워낙 많아서 정원의 화교목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롱나무 여름철에 좀 피는 꽃이죠. 배롱나무는 다른 말로 목백일홍 나무백일홍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꽃이 오래간다는 뜻이죠. 장점이 많아요. 여름철에 꽃이 별로 없는 시기에 꽃이 피는 장점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나와요. 늦게, 새잎이 늦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얘가 그 원산지가 이제 중국의 어느 쪽이냐면 중국 그 양쯔강 장강 양자강 그 좀 남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에서 서울에 비해서 자라긴 하는데 겨울에 약간 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 가면은 아주 뭐 꽃이 그냥 엄청나게 멋있게 피죠. 그럼 중부지방에서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 겨울철에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숲이 보고, 예. 떼죽나무도 아주 좋은, 아래쪽으로 꽃이 핍니다. 향도 아주 좋고요. 예. 그래서 꽃이 아래로 피니까 뭐 이걸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요? 약간 이렇게 위에다 올려서 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보이는. 예. 이게 자연을 생각하면은 그걸 흉내낼 수 있어요. 얘가 산에 가면은, 이거 우리나라 원래 자라는 나무니까, 산에 가면은 이 계곡 밑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곡보다 약간 위쪽에. 그럼 곤충들이, 결국 꽃의 방향은 아마도 곤충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곤충들이 밑에서 보고 올라오게. 반대로 위에서 피는 애들도 있어요. 위로 피는 애들. 산딸나무 같은 경우. 산딸나무 꽃이 다 위로 피거든. 얘는 또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계곡의 밑에 자라요. 그럼 이제 위에서 보고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네, 바로 나오죠? 산딸나무. 얘는 위를 향해서 피어요, 이렇게. 이것도 여름철에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늦봄 내진 초여름 이렇게 될 텐데, 가을에 열매 색깔도 굉장히 멋있고요.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단풍 색깔도 좋아요. 산딸나무. 얘는 전 세계적으로 품종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식물원은 뭐의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라일락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택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택식물원이 최근에 이 산딸나무 종류들 품종 수집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다 나무가 어리겠지만, 몇 년 뒤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식물원 수목원들이 이렇게 뭔가 특성화, 특색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불두화. 얘가 왜 불두화예요? 부처님 머리처럼 이렇게 꽃이 있다 그러는 건데, 얘는 원종은 이제 백당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백당나무. 예, 백당나무 중에서 이렇게 무성화만 남는 품종이 개발이 된 거죠. 품종이 이제 품종화 된 거죠. 얘는 종자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종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얘는 나눠 심기, 포기 나누기로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 변이가 생긴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열매를 관상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열매 색도 이제 색깔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붉은색 계열이냐, 혹은 노란색 계열이냐, 혹은 뭐 좀 검은색 계열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무 종류별로 열매 색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자, 뭐 저걸 이용하자 하는 거는 취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마가목인데, 이게 이제 울릉도에도 자라고, 뭐 강원도 지역에 높은 산에 많이 자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다 좋아해. 근데 특히 더 좋아해. 왜냐하면 얘는, 이용가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지금 뭐 제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꽃이 펴요. 여름철이 거의 다, 하여튼 늦봄, 초여름에 꽃이 피고, 흰색 꽃이 핍니다. 꽃도 볼 수 있고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색깔 있는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단풍도 색깔이 멋있어요. 단풍. 뭐, 제 사진이 별로여서 그렇지만, 단풍도 들고, 더군다나 이 열매를 또 뭘로도 써요? 약재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뭐 아주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원용으로도 아주 적당하겠죠. 근데, 정원용으로 쓰기에 조금 좀 단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공원에도 많이 심기는 하는데, 이 꽃이 폈을 때 이 꽃에서 향이 나요. 향. 냄새가 나. 냄새. 네, 어떤 냄새가 나냐면 파리 이런 애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 나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심기는 좀, 그렇죠. 그 좀 뒤쪽에 배경으로. 뭐 어떤 분은 이걸 뭐 생선 비린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암모니아 냄새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럼 주로 누가 수분 수정하러 올까요? 파리도 좀 오는 것 같고, 뭐 풍뎅이 뭐 이런 그런 종류들이 주로 옵니다. 나비, 벌 이런 게 좀 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나비는 예뻐 보이고 파리는 안 예뻐 보이잖아요. 좀 뒤쪽으로 심으면 가능하겠죠. 참 좋은 나무예요. 자, 단풍을 관상하는 수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풍. 혹은 특이한 잎모양. 그쵸?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붉은색 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중국 단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국 남부가 원산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돼서 심겨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일찍 드는 나무이기도 해요. 예. 중남부 좀 따뜻한 데서 오긴 했지만 중부지방에서도 비교적 잘하기 때문에 사방에 많이 심어요. 우리나라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는 저는 이 복자기 나무가 단풍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가을에 맑은 날 이 나무에 단풍 든 걸 보면은 꼭 그 나무에 불 붙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붉게 보입니다. 단풍나무는 울긋불긋하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얘는 아주 곱게 같은 색으로 듭니다. 단풍이 잘 드는 조건은 어떤 날씨일까요? 역시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그래야지만 이게 단풍이 잘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막 좀 추울 정도로 그리고 낮에는 더울 정도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좀 며칠 지속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었다 그러면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듭니다. 어떤 나무든지 간에 단풍이 드는 조건은 그런 거니까 그런 환경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줄기 색채를 관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나무 종류마다 다 이제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작나무가 이제 뭐 흰색 계열 아까 보여드렸듯이 혹은 뭐 갈색 계열은 뭐 노각나무. 이 노각나무가 참 좋아요. 여름철에 이렇게 꽃도 멋진 꽃이 피고요. 잘 보이진 않아. 왜냐면 잎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향해서 피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이는 위치,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라면 굉장히 좋겠죠. 크게 자라는 나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나무 껍질 색깔도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중부지방에서도 비교적 잘 살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자생지로서는 북한계가 소백산 남쪽인데 여하간 서울 근교에서도 잘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는 매우 느려요. 그리고 다 자라면은 굉장히 큰 자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정원에는 좀 어울리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녹음용 수목. 무슨 뜻일까요? 녹음용 수목?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그러면 그늘을 만드는 나무는 상록성이 좋을까 낙엽성이 좋을까? 상록성은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다는 뜻이고요. 낙엽성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낙엽성, 상록성. 그러니까 겨울에는 잎이 우리 중부지방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겨울에도 잎이 달려있다 그러면 그 나무 아래는 어떨까요? 춥겠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눈이 오거나 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얼어서 잘 안 녹을 것이고 여름에는 그늘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어때야 돼요? 좀 잎이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낙엽이 지는 나무가 좋겠습니다. 그럼 뭐 느티나무 이런 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생울타리, 차패, 생울타리라는 건 울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패는 뭔가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나무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뭔가 크게 자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작게 관목이 좋겠습니까? 관목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록이 좋을까요? 낙엽성이 좋을까요? 그렇죠, 상록성이 좋겠죠. 아까 봤던 어떤 애들. 우리 솔방울 조그만 거 봤던 애 있죠? 걔가 서양측백이에요. 그래서 서양측백 같은 게 많이 쓰이는 이유가 상록성이기 때문에. 상록성이고 가지가 많이 발달하고. 사철나무도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중부지방에 상록 화렵수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 종류가 제한적으로 씁니다. 자, 이런 이용을 할 때 있어서, 나무를 이용할 때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나무에 뭐냐면
성상이에요, 성상. 성상이라고 합니다. 성상은 성질과 상태란 뜻이죠. 자,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상록이냐, 낙엽이냐, 혹은 침엽이냐, 화렵이냐, 입이 뾰족한 바늘잎이냐, 아니면 입이 넓은 잎이냐. 그 다음에 교목이냐. 교목이라는 것은 지면에서 원줄기가 하나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교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목. 이거는 지면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여러 개 갈라지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만경. 이건 덩굴성 수목을 얘기합니다. 덩굴. 등나무 같은 경우. 등. 자, 나무를 봤을 때, 형님들이 앞으로 나무를 공부하실 때, 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용뿐만 아니라 식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어 세 가지의 조합, 단어 세 가지의 조합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라는 나무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소나무는 어떤 거에 해당될까? 자, 상록이에요, 낙엽이에요? 상록이죠. 네. 그 다음에, 침엽, 교목. 그죠? 네. 느티나무 많이 있으니까 낙엽, 화렵, 교목.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등나무, 낙엽, 화렵, 만경. 네. 만경. 네. 예를 들어서 자 녹음용 수목 한번 해볼까요? 그늘을 지어주는 나무 뭐가 좋을까요? 낙엽, 화렵, 교목이어야죠. 그늘 지어주는데 관목하면은 내가 그 밑에 기어들어갈 수 없고. 만경은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는데 대신에 뭔가를 만들어야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우선 생각할 거는 뭐다? 성상이다. 이거 세 가지의 조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130. 식물, 나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무 이름 말죠? 은행나무, 무슨 과? 은행나무과.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상이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낙엽, 화렵, 교목. 사실은 이게 이제 화렵 입이 넓잖아요, 은행나무가. 근데 그래서 화렵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용 관점에서는 낙엽, 침엽, 교목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낙엽, 침엽, 교목이라고 보는 이유는 얘가 나자식물이죠? 아까 배운 것 중에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의 침엽수들이 나자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자식물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른 침엽수처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낙엽 침엽교목이라고 좀 고쳐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 쭉 내려가시면 그 그림 밑에 그림에서 한 세 줄 내려가 보세요. 세 줄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음성. 찾으셨나요? 네. 내음성. 자,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좋아한다? 양지, 햇빛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늘을 잘 견디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늘을 잘 견디는 나무가 있어요. 혹은 그늘을 아예 못 견디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을 잘 견딘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음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음성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라고 합니다. 무슨 수? 음수. 그늘을 못 견딘다? 양수. 그늘을 뭐 보통 견딘다? 어느 정도 뭐 보통이다. 그러면 그런 이제 중용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나무. 소나무 어떤 곳에 많이 심겼나 보세요. 소나무. 소나무 자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산에 바위들 많고 거기 바위 위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로 봐서는 얘는 무슨 수? 양수가 되겠죠. 자, 아파트 그늘진 곳에 소나무 심겠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자, 대표적인 양수가 소나무 그렇고요. 그다음 뭐 자작나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양수.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스님들하고 수목의 정지전정. 가지치기와 모양 다듬기 이런 걸 할 건데 이게 내음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양수는 그늘이 들어가면 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가 위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가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에 가지들이 시름시름 죽어요.
양수의 경우. 음수의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음수는 굳이 뭐 전지전적을 많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양수는 가지의 방향을 잘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도록 가지가 위아래로 겹쳐지도록 전지를 하면은 안 되겠죠. 전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네들은 반드시 어떻게 줘야 돼요? 가지가 벌어지는 형태로. 그래야 빛을 고루고루 받으면. 나무 공부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상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음성. 내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곧 내음성이라고 써있는데, 다음 칸에 보면 내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니까 꼭 내한성이라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온도 범위, 온도의 적응 범위를 보시면 돼요. 얘가 따뜻한 곳에 자라냐? 아니면은 좀 추운데도 잘 견디냐? 대표적으로 잣나무 아까 바깥에서 봤는데 잣나무는 추운 곳에 잘 자랄까요? 따뜻한 곳에 잘 자랄까요? 추운데도 잘 자라요. 얘는 뭐 저쪽 부산 이런 데다 심으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 줄에, 다다음 줄에 보면은 내건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내건성. 뭐에 잘 견뎌요? 건조에 잘 견뎌요. 반대로 내건성의 반대는 뭘까요? 내습성이 되겠죠. 예. 내습성, 내건성. 이건 그냥 뭐 내건성이 강하다, 내습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토양 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양에 나무가 하여튼 내건성이 있든 내습성이 있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혹은 물 요구도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토양 나무를 심을 때 뭐가 잘 되게 해야 되냐면 배수가 잘 되게. 물은 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물이 차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관리에 있어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다른 거는 다 보지 말고 1번부터 다시, 나무 1번, 은행나무부터 일단 성상하고 내음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나무 성상, 낙엽, 침엽, 교목으로 하자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낮아 식물이기 때문에 침엽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고쳐주십사. 이건 논란이 많아요. 입이 넓으니까 화렵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낮아 식물이기 때문에 침엽수류와 같이 취급하자 그런 뜻입니다. 낮아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침엽수들과 같이 취급하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억지일 수도 있는데. 자, 은행나무는 내음성은 뭐다? 양수. 그쵸? 그늘에 잘 못 단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소나무, 성상은요? 상록, 침엽, 교모. 예, 그 다음에, 내음성은 양수. 그 다음에요? 섬잣나무, 상록, 침엽, 교모, 내음성은 음수. 그래서 정원이나 이런 데 많이 써요. 예, 그늘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예. 다음요? 전나무. 자, 전나무.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소나무과. 예. 식물 공부할 때 과도 좀 붙여서 하는 게 유리하다 했잖아요. 그죠? 예. 전나무 무슨 과? 소나무과. 그 다음에요? 성상은 상록, 침엽, 금목이 되겠죠. 내음성은 강함. 이 얘기는 무슨 수? 음수. 예. 음수라고 써놓으셔도 되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예. 내음성이 강하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음성이 약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구상나무도 해볼까요? 구상나무? 무슨 과? 소나무과. 상록, 침엽, 교모. 내음성은? 예, 음수라고 되어 있죠. 얘가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제 경험상은 이거 자료에는 음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중용수 내지는 양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 그늘에 들어가면 상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지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50번 보겠습니다. 50번. 네, 마지막이 50번이기 때문에. 네. 50번, 누구예요? 무슨 나무? 벚꽃나무, 그 다음에 인동과, 관목이죠. 낙엽, 화력, 관목. 그 다음에 내음성은요? 강함. 네, 음수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관목이면서 음수니까 다른 나무 아래에다 심기가 좋겠죠. 네, 꽃도 잘 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식물원에서 라일락 수집을 이제 얼추 마무리하고 이제 요 종류를 수집하려고 그래요, 지금. 올해부터는 병꽃나무하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보면 백당나무 있잖아요. 백당나무 49번. 예, 네, 이런 인동 이런 애들이 무슨 과라고 돼 있습니까? 인동과라고 돼 있죠. 그 인동과들을 좀 수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공부를 이렇게 하셔라. 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고요.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이 집에서 잘 되나요? 네, 집에서 잘 됩니다. 네. 인동이 이제 덩굴이잖아요. 네, 얘가 장점이 있어요. 얘도 그늘을 좀 잘 견디는 편이에요. 근데 역시 꽃이 잘 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빛이 많아야 돼요. 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다음번에는요, 한참 뒤에 저를 만나는데, 이제 6월 초인가 한번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6월 달에. 그때는 뭐를 한다고요? 수목 전지 전, 정지 전정, 관목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실내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실제로 실습을 할 거예요. 네, 나무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원에 제가 이제 미리 협조를 잘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갖고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나 집에 전지가위가 있으신 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복장을 잘 하고 오셔야 돼요. 복장을 편안하게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게 구두 신지 마시고 뭐 운동화 신으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레이스 달린 치마 이런 거 입지 마시고 네, 편안한 복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장시간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